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눈뜬 사람과 눈먼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눈뜬 사람은 점점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선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영적 오히려 시각장애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날 때부터 볼 수 없던 사람이 회복된 기적 목소리만 들었고 또 보게 되었을 때는 사라져버린 예수라는 이의 정체 그리고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서 씻게 한 치료 절차에 대한 백성들의 질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안식일 규정에만 주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의 규율 안에서 안식일 위반 조항으로 명시된 눈에 연고를 바르는 행위, 흙과 물을 섞어 반죽을 하는 행위, 생명에 위급한 경우를 제외한 질병에 개입하여 치료하는 행위를 지목해서 안식일을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죄인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안에서까지 죄인이라면 어떻게 선천적인 저런 장애마저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는 반론이 생길 정도로 눈이 회복된 사람이 표적으로서 너무나 생생히 눈앞에 서 있으므로 그들은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지 않기 위해 눈뜬 자의 부모까지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기득권을 보장하던 신념체계가 무너질까 두려워 자기 기만과 자기 체면과 자기 정당화로 스스로 눈을 가린 그들이야말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만 원망하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15절과 17절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눈뜬 자가 이제 자기 말로 예수님의 행적을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선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라는 바리새인의 주장을 면전에서 반박하는 위험한 발언이기에 더욱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은 맹인은 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열려서 혹독한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눈뜨게 하신 분을 증언하는 그런 제자로 거듭나고 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인은 오히려 이 눈을 뜬 것을 계기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과 또 은혜가 늘 있다가 보면 주님 앞에 이런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에는
넘어질 수가 있죠. 20절과 23절을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에 답하려면 어떻게 보게 됐냐 이걸 답하려고 하면 누가 그렇게 했냐 거기에 답해야 되고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뭐 저절로 나왔다 뭐 그러든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 안 해도 되니까 오늘 여기 부모님은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출교하기로 거기에서 결의했다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치유자일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믿어야 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은 눈을 뜨면서 영적인 눈도 함께 뜨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으나 오히려 눈뜨고 있던 사람들은 증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2번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 2번 나와 가족들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와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갈로 속에. 주여, 나와 가족들의 삶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여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일 뿐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다른 것들에게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항상 묵상하며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복음을 기꺼이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매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선한 생활 습관들을 가지게 하옵소서. 무절제하고 방종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이야기보다는 진취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며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 속에서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시간과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항상 겸손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울 때 비굴하지 말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입술을 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과 베푸는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가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욥처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갈렙과 같이 도전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아스처럼 선을 행하며 일을 바르게 처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역경과 장애물을 뛰어넘는 인내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목표와 계획을 따라 전진할 때 비록 난관들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라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컴퓨터와 TV를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롭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럼 없이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혀와 입술의 말을 모든 더러움에서 지켜주옵소서. 술이나 담배, 음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며 살게 하시고 성결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의 결과만 중요시하는 자가 아니라 일의 과정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손을 벌려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다니엘처럼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이 지식과 열정을 갖춘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며 불의에 한가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의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다름에 대해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결단과 관용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어 기회가 찾아올 때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와 가족들이 우더른을 공경할 줄 알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줄 알게 하옵소서. 부모의 부족함, 연약함, 한계 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따를 줄 알게 하옵소서. 불의의 사고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삶을 통하여 주어진 배움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매일 성장하며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